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그건 주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주일날만 하기로 하고 평소에는 또 이렇게 하죠. 오늘 제일 독서는 아합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니까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그렇게 막 째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째째하게 너는 내 앞에서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요.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표현은 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그걸 아버지 하는 일을 본 거거든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그런 점에서 성경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말마디 하나라 가지고는 어렵죠. 그 당시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니까. 오늘 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럼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냐? 구약은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근데 원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거 아닙니까? 거기에만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대한 이 가치를 구약의 개념이 이웃의 구약 개념과 원수의 구약 개념을 완전히 오늘 이 순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분명히 나는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웃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안에 사는 외국인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하느님 나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춰주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그럼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은 사람은 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은 불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도 악의 영향받았고 불의의 영향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한 사람인데 다만 문제는 그가 회개해야죠. 아합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지면은 그 자체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수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원수는 죄예요. 원수는 죽음이에요. 원수는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세기에 에바그리우스 영성가는 여덟 가지 악습, 여덟 가지 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덟 가지 악에 대한 건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번에 나온 영혼돌봄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덟 가지 악습은 뭐냐면 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는 폭식이 악이에요. 폭식. 폭식이 사람을 살찌게 하고 폭식이 분노하게 하고 폭식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해서 어렵게 되잖아요. 그죠? 폭식이 악이라니까. 사람이 악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음욕이 악이라는 거죠. 음욕 자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욕도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음욕의 악에. 세 번째는 탐욕. 탐욕은 뭐예요? 소유욕이죠. 불안한 거예요. 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떤 그 내가 든든하게 믿을 건 내가 돈이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든지 하느님의 일도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 거예요. 탐욕. 그럼 탐욕의 반대는 뭐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잖아요. 나눔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분노. 한 번 분노야 그게 악이겠습니까? 계속되는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의 그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 그 분노가 바로 악에서 왔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요,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죠. 분노라는 그 원인이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고해성사 어떤 분이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미워하는 것은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그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내 반응이 분노가 나올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지켜서 돌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번은 슬픔. 슬픔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슬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슬픈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슬픔 자체가 그 사람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슬픔을. 내 안에 슬픔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결국 중요한 것은 나를 정말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나태. 나태는 흔히들 뭐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악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게으름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그 어디서 왔느냐? 본인이 알아봐야죠. 부모로부터 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 몸에서도 올 수 있어요. 아픔에서 어떤 트라우마에서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는 허영. 허영은 과시욕이잖아요. 허영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허영 자체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죠. 허영 이런 것도 굉장히 결핍에 올 수도 있고 또 가족력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학교에서 있을 수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보고 정말 심각하면 성사 보면서도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끝으로 가장 원수 중에 원수, 악 중에 악은 뭘까요? 모든 걸 다 없앤다 하더라도 요것이 남아있으면 또 새끼를 쳐. 여기 대마왕이 있어. 악 중에 악, 죄 중에 죄. 뭐죠?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네?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걸 다 없앴어. 폭식도 없애고 음욕도 없애고 탐욕도 없애고 다 없는데 교만이 남아있다? 이게 새끼를 쳐가지고 허영으로 가고 나태로 가고 아 괜찮아 남들 일하는데 나 혼자 괜찮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점에서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구약에서는 사람이 원수였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한다. 자기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잘하는 것이 뭐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냐. 다른 민족도, 다른 가족들도 그래요. 뭐 요즘 TV 이렇게 뉴스 중에 하나가 어느 유명 아시안 골프 오빠가 아버지 이렇게 그 회의에서 이렇게 좀 고발했더라고요. 그죠? 공인이 되는 걸 제가 몇주 전에 주일날 강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이라는 건 저도 공인이고 크든 작든 그 단체에 대표되는 사람은 공인이에요. 공인은 항상 조심할 것이 첫 번째가 가족을 조심해요. 가족. 가족은요. 가장 끈끈하지만 가장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00년 내려온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섭섭하지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할 때 형제님하고 자매님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냐고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내 형제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미사하는 여러분들이 형제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족관계를 쭉 누가 본다면 아픔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싸움이 최악입니다. 이게. 특히 돈 문제에 걸렸을 때. 다 돈이죠. 그 돈이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교만해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의 2000년 성경까지 지금 3000년의 역사는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왔던 인간에게 하느님께 주시는 우리 가장 삶의 길이 되는 거죠.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고 누가 죄고 악이.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원수로 보고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아합이 회개를 했을 때 그 자체로 그 죄악에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또 그 가족 안에서는 또 그것이 전달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뭐 그 잘못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원죄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이렇게 되니 너희들 어떤 그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나를 잘 들여다보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남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평가받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우리 한국분들은 보는 거 잘 보잖아요. 자기는 잘 들여다보는 거 어렵게 하고 남들은 잘 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제 3자가 나를 보듯이 내가 이제 3자인 거예요. 3자인 내가 나를 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